아마존 하면은 이제 남미의 모든 나라가 거의 아마존 정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아마존 정글을 사역하는 이 베네수엘라는 약 우리 한국의 한 8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요즘 뉴스를 많이 통해서 아실 거예요. 베네수엘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쪽에 많이 키우는 영적인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그 베네수엘라 아마존 정글에서 저희들이 한 20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사역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에도 보듯이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이제 그 아마존 정글 안에 오리노코라는 그 한가운데로 흐르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이제 오르내리면서 그 강가에 살고 있는 많은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처음엔 그 인디안 마을들을 찾아가면은 늘 저희들을 그 괴롭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마을에는 그 추장과 그 무당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두 사람들이 그 마을의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우리들의 친구라구나 이렇게 인식이 시켜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또 영화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처음 들어간 그곳은 이제 저는 집사람과 저는 이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LA에서 신학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파송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아마존 정글 안에 있는 많은 그 인디안 부족들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참그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인디안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동물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육신적으로 그 자녀들이 그 야노맘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그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양쪽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원시적인 그런 그 야노맘이라는 그런 종족이 있는데, 정말 가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서부터, 우리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린이들이 이 5살 될 때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막 나와가지고 몇 살까지는 이름을 안 지어주고 그냥 별명 비슷하게 짓다가, 그래서 이제 생존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 야노마미 인디안들도 그랬어요. 그 어린이들이 보면은 어려서는 이름이 없다가, 그래서 2살 정도 지나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서바이벌 돼가지고 정말 살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그곳에 갈 때는 이제 의약품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먼저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파송될 적에 약간의 그 침술 같은 것도 배워가지고, 저희들 같이 침술을 쓰면서, 정말 돌팔이 의사죠. 근데 그분들이 참, 그, 여기서 의료 선교, 이렇게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효과가, 선교지에서 이런 효과가 나면은, 정말 미국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면은 정말 큰돈 벌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듯이, 그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같이 저희와 같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정말 돌팔이 의사라도 아스피린 하나라도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의료 선교 이제 약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을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마음을 열었을 때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이러한 데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믿는 것은 그 본인들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말 문명 세계와 접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이해하는 그 단어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처음에는 바디랭귀지식으로 그들과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많이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화예요. 영화를 지금은 이제 참 이러한 그 기기들이 발전이 잘 돼가지고 좀 조그만 USB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영상이 조그만 걸 가지고 다니면 쉽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배에다가 영상이 싣고 발전기 싣고, 영상기도 그 8mm 영화인가요? 필름 큰 거 LA 올 때마다 그거를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롱비치에 가면은 그 크리스찬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그 8mm 영화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또 몇 번 보여주고, 한번 미국에 돌아올 때 다시 또 가서 반납하고 바꿔오고 그랬었는데, 영화가 굉장히 그 인디안들한테, 그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정말 오랫동안 그런 영화를 사용하면서 그런 장비들을, 거기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배에다가 이제 모든 발전기서부터 모든 걸 싣고 필름 큰 거 8mm짜리 그런 걸 싣고 가서 이제 마을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영화를 사용합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착하면은 그 밤에 영화를 사용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한 주 동안 짧은 기간 왔던 거는, 지난번 12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원래 한 2주 정도를 좀 쉬어야 되는데 곧바로 바쁘다 보니까 비행기를 탔어요.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심어놓은 게 이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엊그제 심었는데 발음이 자꾸 이게 새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이제 상영을 하면은, 우리가 오면은 이제 정말 평생에 처음 보는 거예요. 저 이게 그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인디안 마을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문명인으로서 처음 들어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참 그게 그 개척자로서의 그 아주 자부심이 있는지, 얼마나 그 아주 그 기분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려야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영화를 이렇게 해서 상영하고, 그럼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영화가 CCC에 만든 그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또 많은 새로운 또 영화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간단하게나마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보는 거니까는 이해가 굉장히 그 쉬워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실감을 하는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면은 참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그 참 눈물이 나오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인디안 청년이 와서 물어봐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서 저걸 찍어가지고 오셨네요. 우리는 그것이 이제 배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실감을 하겠어요.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영화 중에 하나, 그 피스 차일드라는 그 파파 누기니아 선교사님이 그 식인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교회 가서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영화 보면은요, 파파누기냐 그 흑인들이 정말 상대편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잘라가지고 구워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여주다 보면 사람들이 막 소리 내면서 막 뛰쳐나가요. 왜? 그 사람들은 진짜 그걸 하는 장면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화에서 이렇게 칼로 찌르면은 우리는 뭐 배우가 이렇게 칼로 찔러서 하는 뭐 그런 영화를 개념은 아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찔리면은 정말 그 찔리는 장면이 그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착한 복음을 많이 전했고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정글 속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런 도시에서 영적 전쟁이라 하면은 보이지 않는 뭔가 하늘에서 영적인 것이 이렇게 하지, 전혀 우리랑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정글 속에는 정말 그 영적 전쟁을 하면은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에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20년 동안을 그 베네수엘라 아마존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배를 몰고 제가 이제 가보면은 처음 가는 뱃길 같은 데는 제가 그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이드를 시켜요. 왜냐하면 뱃길에 가다 보면은 바위가 있고 이게 스피드 모터이기 때문에 그런 가다가 바위에 부딪히면은 그냥 배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우리 순교하신 선교사님도 이른 새벽에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정글은 춥습니다. 여기 LA 오니까 5월 날씨가 이렇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정글도 굉장히 춥습니다. 아침이면은 그래서 외투를 입으시고 군화를 신으시고 배 앞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가시다가 배가 가다가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앞쪽에 계시니까 부딪히니까는 그냥 강물로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그 태권도 사범이시고 수영도 잘하시고 아주 화가시고 시인이시고 의사시고 이런 아주 탤런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급류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정말 자켓에 군화를 입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급류에 막 휩쓸려 내려가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이제 이렇게 빠이셔가지고 그 배 모는 사람이 조수 보고 가서 구해줘라 그래가지고 조수가 이렇게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앞까지 갔었대요. 근데 막 허우적대는 사람을 그 앞에서 손을 못 내밀고 돌아왔어요. 맞아요. 허우적대는 사람을 그냥 손 내밀면 같이 이렇게 익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포기하시고 손을 하늘로 올리시고 이렇게 물속으로 사라지셨는데, 이제 3일 만에 밑에서 이제 인디안들이 어떤 그 시신을 건지셨는데, 그 시신에 이제 이미 이제 그 아마존 정글의 강은 모든 강들이 보면 시기너라는 피라냐가 있고 모든 물고기들은 다 육식성이에요. 동물이나 이런 사람들 물속에 빠지면 다 이렇게 먹기 때문에 선교사님도 이미 뭐 다 이제 없어지고 신분증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분이 확인이 됐는데, 아무튼 그 강을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지 아는 사람을 이제 태워가지고 그 사람 여기 바위 있으니까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제 물 보이지는 않는데 물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녀봤으니까는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마을에 이제 새 마을에 도착하면 제가 물어봐요. 야, 너 얼마나 여기 이 강을 다녔길래 이렇게 네가 뭐 물 속에 있는 바위를 어떻게 알고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는 오늘 처음 온대요. 자기의 스피릿이 늘 여기를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요, 소름이 정말 이 소름이 쫙 끼쳐요. 영적인 그런 그 안에 그 악한 영들이 그들을 쫙 지배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20년 동안을 그것을 사역하면서 정말로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고, 게릴라한테 쫓기면서 다닌 적도 있었고, 또 카톨릭에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저희를 죽이러 왔던 적도 있고, 저희 급성 간염이 걸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한 적도 있고, 또 이 카톨릭이 모함으로 해가지고 또 감옥에도 제가 또 갇혀보고 했는데,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공격들이 얼마나 그런 곳에 살면은 이렇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공격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교회에 와서 선교지에 있다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교보고를 좀 와서 해주십시오 하고 오면은 제가 참 정말 스케줄이 겹치지 않으면 이제 와서 같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은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한 정글 속에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정말 이런 순간들이 정말 후방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서 이렇게 후원을 이 시간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 이제 선교센터를 만드는데 우리 인디안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움막에 이렇게 이제 자면서 있었는데, 아침에 그 청년 하나가 막 집으로 와가지고 아 선교사님 저 여기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전 떠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뭔 일 있었니? 그러니까 밤에요 어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정글 그 사람들은 이제 해막이라고 우린 진초라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자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자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자꾸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내가 왔는지를 알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해막에 누워있으면 또 두드리고, 그래서 이게 나쁜 무슨 뭐 훔치러 온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정글도 마취했다라고 이렇게 정글도 아시죠? 큰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보신 분들인데 늘 우리는 일상생활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싸우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무서움이 떨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이제 그 해막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해막이 막 움직인대요. 밤새도록 해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올라왔다면 그걸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서 그 움막에서 혼자 밤에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달려와가지고 성교사님 저 여기 못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사탄이로구나,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이 성교센터 세워질 이곳에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간단하게나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에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넘버레 데 헤수스 후에라 아우라 미스모, 그래서 이제 막 가르쳤어요. 간단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며칠 후에 또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막 해막이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샀다나 넘버레데 헤수스 후에라 아우라 미스모 하면서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 또 왔는데 선교사님 아침에 그 어젯밤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계속 오는데 새벽녘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그 정글에 있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참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는 실제 그 몸소 느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가 정말로 후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드려주는 기도가 마치 그 요즘 전쟁에서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저 전방 몇십 킬로미터까지 정말 몇백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목표물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이렇게 무너뜨리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전방에서 정말로 그 악한 영들과 같이 싸우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정말 뒤에서 여러분들이 그 후원하는 그러한 그 미사일 기도, 미사일과 같은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30년 동안 살면서 제가 이렇게 선교복을 다닌 후는 바로 그 기도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제 정글을 다니면서 오랜 시간 이제 그렇게 마을들을 개척하면서 이제 교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면서 필요한 게 이제 교회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저희가 선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분 어떤 그 청년은 믿음만 있었지 스페인시를 쓸 줄도 몰라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같이 모르는 스페인시를 몇 장씩 쓰라. 3장, 2장씩, 이렇게 챕터 2, 3 이렇게 가지고 계속 쓰라 그래요. 그래서 1년 과정을 거치면요, 스페인시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시를 알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파송하면 또 그들이 나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로 만들면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불러요. 와서 침례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가서 그런 마을들을 찾아가면서 또 침례식. 그렇게 침례식 하다 보면은 이러한 뭐 우리는 강에 가서 지금도 이제 강에 가서 이런 약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들 강에 가서 정말로 침례를 베푸는데, 그렇게 강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한 뭐 20명 이렇게 30명 침례를 주다 보면은 이제 강 속에 조금만 또 벌레들이 있어요. 한 20분 막 10분 있으면 이제 발에 감각이 없어져요. 물에 있으면 그 벌레들이 이제 와가지고 피부에다 알을 낳아요. 잠깐 돼 감각이 아무것도 몰라요. 2주 동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주 후에면은 이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요 얼마나 요 애벌레가 스마트한지 절대 그때도 몰라요. 조그만 숨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피부 안에서 이 애벌레가 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요. 겉에는 조그만 이제 숨구멍만 내놓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더 지나가지고 애벌레가 더 커지면은 그때 이제 피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보면은 그 안에 애벌레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침례를 그 물속에 그 우리는 뭐 가끔씩 한번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반점이 남아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사는 그 인디안들은 늘 그 발에 그러한 그 벌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고
지도자들을 마을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지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정착해 나가고 건물을 지어주고 건물이라 그래봐야 이렇게 정말 이런 참 여기 보니까 정말 너무 건물이 아주 참 멋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가능하면은 벽에 벽돌을 지어주고 나뭇잎으로 지목을 만드는 그런 인디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그 기초적인 그런 것을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져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해 나오다가 화면에도 나왔듯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굉장히 충돌을 빚으면서 가장 만만한 게 미국 베네수엘라 미국 사람으로서 가장 만만한 게 그 정글 안에 있는 그때 당시 그 아마존 베네수엘라 아마존 정글 안에 약 한 100여 가정의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뉴트럴 미션. 그분들을 다 추방하면서 모든 걸 다 두고 나왔죠. 저희도 그때 당시 같이 이제 추방돼 나오면서 집사람은 이제 도시에서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제 또 다시 그러한 그 인디안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그 인디안들의 사역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 부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중미 쪽을 이제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나마라는 나라 이제 파나마 운하로 유명하죠. 파나마라는 나라를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항상 어느 나라 가면은 무조건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이랑 면담을 신청을 해요. 파나마도 보니까는 한 12,000명 되는 그런 교회 있는데 사무실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좀 뵙기를 원한다. 나는 한국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12,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 현지 교회라도 뵙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기대하면서 앉아서 좀 있으니 나보고 이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제자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 1년에 두 차례씩 가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거를 그대로 접목으로 해가지고 파나마에 12,0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성장시키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훈련받은 그 교회의 그 나라의 선교사라 그러니까는 저를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한 10년을 같이 이제 동역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를 도움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이렇게 중미에 이런 곳을 찾고 다닌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제가 있는 그 자비샤라는 그런 그 마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뉴트럴 미션이 있었는데 그 게릴라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 명의 선교사를 살해해 가지고 한 30년 이상을 여기 공백이 있었다. 아무 그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곳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백팩을 메고 버스를 타고 12시간에 걸려서 거기를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파나마의 사역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콜롬비아 보도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인데 베네수엘라에 있던 그 아마존과 거의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거기도 역시 강을 쫓아다니면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리더들을 또 불러 모아서 키우고 있고 10년째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그곳에 들어갈 때는 그 중남미 역사상 한 번도 그 이 팬아메리카 1번 도로가 알래스카에서 시작해서 12,800km 저희 동네에서 딱 끝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정글로 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번도 그 정글 길이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의 게릴라와 콜롬비아 마약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아예 도로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곳에 얼마 전서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그 파나마에 들어와서 이제 진출하면서 같이 그날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정글 안에 있는 그 나무들을 엄청나게 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 사람들 얼마 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그 정글의 그 나무들을 엄청나게 배에 실어서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간까지 길이 열렸는데 요번에 5월 5일 날 새로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중국과 같이 이제 시진핑이 와가지고 약속을 해서 그 길을 뚫겠다. 콜롬비아까지 나는 길을 뚫겠다. 그래가지고 내년이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정말 중남미의 가장 센터가 되는 지역.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80km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그 국경 지역.
지역에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배로다가 이제 막 마을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이제 도로로다가 들어가면서 콜롬비아까지 오랫동안 그 게릴라들이 그 지배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제가 참 마을마다 다니면서 놀란 것은 마을마다 거기는 베네수엘라는 인디안 마을들이 보면은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이 파나마 국경 지역의 그 정글 속에 있는 마을들은 보통 1,000명씩 단위로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마을은 흑인들만 있어요. 거의 99%가 흑인들이에요. 콜롬비아에서 칼이 아프리카에서 그 오래 옛날 아프리카에서 이 북미 대륙으로 이 중남미 대륙으로 노예로 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착했는데 그 콜롬비아에 있던 그런 그 흑인들이 이제 게릴라를 피해서 이쪽 베네 아마 파나마 그 정글로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런 곳곳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 정글 속에 들어가 사역하다 보면요, 소련과 많은 사역지도 보면은 막 선교사님들 가서 막 1년, 2년 만에 막 500명, 1000명 성도들을 금방 만들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그 정글 속에 있는 그 인디안들은 정말 10년, 20년 사역을 해도 정말 사역자 한두 사람 만들어내기가 정말 힘들고 정말 정글 그 스페인스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정말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 영혼들 많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한 영혼 영혼 하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런 숫자 조금만을 원하셨다면 아마 선교사 인도, 중국, 미국 몇 개 대국의 몇 개 나라만 파송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정말 저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오베하 페르디도 제가 참 그 말을 좋아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그 정글 속에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 대신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 선교사들이 희생되고 많은 장비들이 투여되는 그러한 사역에 겨우 몇십 명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 속에 저희들이 힘을 잊지 않고 있었던 말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을 찾아 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2년 반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양 얘기, 목동 얘기하면 얼마나 신나고 정말 이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 목동들이 양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케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99마리의 들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어디도 있지 있을지 모르는 그 한 마리의 양을 그 찾아 나선다는 것은 목동으로서는 굉장히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들판에 그런 그 사막 지역에 양이 치는 곳에는 다른 지역에는 늑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에서는 들개들이 있어서 한 30마리씩 거대한 늑대 같은 그런 들개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이 양들을 공격합니다. 이 양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바본지 몰라요. 겁이 많고 바보고 그런 양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을 우리를 성도를 이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양의 제가 섭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런 곳에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그냥 한 마리 잊어버리라도 91마리를 지키는 것이 낫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령은 그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오늘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양이 있다는 거 잊어버린 양. 우리가 모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이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심령.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그 치료차 이제 한국에 좀 다녀오는 길이 있었는데 한국에 한 달 동안 다녀와 보니까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던 성도가 40대 젊은 성도가 죽었더라고요. 또 10대 청년이 또 죽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유로다가 탤런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탤런트.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오면은 공수래 공수고라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녀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탤런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서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린 각자가 계산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주님 앞에 받은 탤런트가 있고 어떤 분은 다섯 탤런트, 어떤 분은 두 탤런트, 어떤 분은 한 탤런트가 있어요. 성경의 25장에 보면은 다섯 탤런트, 두 탤런트 받은 분은 그 주인이 먼 길 갔다가 맡겼던 그 탤런트를 다시 배로 남겨서 돌려주면서 주님께서는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나 한 탤런트 받았던 그 종은 그것이 무서웠던지 혹시 잊어버렸던지 하다가 숨겨두고 땅에 감춰두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받은 한 탤런트 도로 주인 앞에 내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탤런트 우리가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그래서 그 탤런트가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데 내가 그 탤런트를 썼을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그 동양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이 심해요. 우리가 처음 베네수엘라 갔을 때 바깥에 나가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돌을 집어들고 막 던지면서 치노 그러고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눈이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면은 굉장히 그 아주 길거리나 물건을 사러 들어가도 먼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막 약 잡아 보고 물건을 팔고 막 그러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초기 저희가 갔을 때는 굉장히 참 심했어요. 저는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펩시를 안 마셔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펩시가 들어가 있는 곳은 코카콜라가 안 들어오고 코카콜라 들어온 곳은 펩시가 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미국 비행기를 딱 타면 저는 먼저 코카콜라 한 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워낙 좋아하니까는. 어느 날 이제 미국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를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좀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는 스튜어스한테 그랬어요. Can I have a coke? 그랬어요. 그랬더니 wha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what? 젊은 아가씨, 이쁜 젊은 스튜어스 아가씨인데 what? what? 못 알아들었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는 좀 이렇게 보니까는 이 눈이 찌어진 그때만 해도 비행기를 타면 유일한 동양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중국 사람들이나 뭐 한국 분들 많이 타시는데 눈이 찢어진 이러한 중국 친오가 그것도 스페인식 발음 그냥 코카콜라 해야 되는데 미국식 본토 발음으로 코크라 그러니까는 좀 약 잡아본 것 같아. 그래서 what 그러더라고요. 그때 옆에 앉았던 할아버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달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 코카콜라. 남미에서는 코카콜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코카콜라를 가져오더라고요. 얼마나 30대 그때 속이 타는지 말이죠. 그런지 분명히 저 스튜어스가 눈이 찌어지고 이런 친오한테 이렇게 완전히 그 놀린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 공항에 그때는 이제 LA 올려면은 지금은 직항이지만 그때만 해도 마이애미 공항을 내려서 이렇게 다시 또 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마이애미 공항 내리면은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이고 미국 시민권은 이제 별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줄이 짧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미국 시민권 쪽으로 쭉 이렇게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관광객들 온 사람들이 많이 쳐다. 아마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럴 거예요. 저 친오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줄이 짧은 쪽이니까 저기 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서가지고 이제 이민국에서 이제 패스포트를 내밀는데 정말 그날따라 미국 할아버지가 하얀 턱수염에 있는 분이 얼마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선교사인데 1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잠깐 방문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웰컴 홈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저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모두 이게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에 오면서 한 번도 내가 집에 돌아온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집이라는 개념은 제가 살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 정글에 있는 것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날따라 비행기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백인 할아버지가 분명히 제 여권을 보면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알 텐데도 나한테 웰컴 홈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프라우드 하고 미국 시민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잠시 이렇게 걸어가다 짐을 찾으러 이제 걸어가는데 잠깐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 내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내가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웰컴 홈 마이 선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That's it.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요 주님께서 나한테 웰컴 홈 마이 선,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 푸른 선교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또 할 수 있게 또 맺어주신 거 아마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모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이모저모를 보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받은 탤런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정말 이게 잘 내가 남겨서 지금 뭔가 더블로 남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걸 잊어버려서, 아니면 땅속에 묻고 있어서 지금 아직도 그대로 받은 탤런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 정말 우리가 받은 이 탤런트를,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교회와 선교의 목적은 최종 파이널 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정말로 총력을 다하고 쓰임받을 적에 우리가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Welcome home my son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2월이 제가 선교지 떠난 지 만 30년이 됩니다. 결혼 30년, 만 3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만 6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뜻깊은 많은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사탄이 또 그 시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로 참 그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참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주님께서 그런 교통사고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의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 올해가 제가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황성주 박사님 세미나에 좀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59년생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59년생은 그냥 살아도 90까지는 그냥 산대요. 거기다 조금 더 케어를 하면은 1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컨펌이로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요, 지금 정글 안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리더들, 그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교회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그 지역의 인디안들의 정말로 긴 텀을 위해서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크게 가는 건 아니고 한 스텝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그들에게 그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들이 언젠가는 그 지역에 정말 크리스찬적인 정신을 가지고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리스찬 스쿨을 위해서 준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5월 5일 날 투표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그 전에 저희랑 많이 이렇게 동역하던 시장이 이번에 같이 또 재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빨리 회의를 좀 갖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번에 회의를 갖게 되면 그 건물 하나가 오랫동안 안 쓰는 시 건물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좀 요구를 해가지고 인수를 받아서 거기다가 방과후 스쿨을 만들려 그래요. 많은 어린이들이 정글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굉장히 먹는 것과 약간 연약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 갔다 오면은 점심을 먹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과후 교실을 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선교사 가정 늘 그러한 그 정글 속에 있다 보면은 정말 건강과 그런 자연과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늘 또 다른 30년 정말 건강하게 육신도 건강해져서 또 다른 30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우리 늘 푸른 선교기에 또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30년 동안에 하신 그러한 그 사역들을 잠시 짧은 시간나마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잠시 만났다 헤어지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늘 푸른 선교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뜻이 있어서 오늘까지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옵나이다. 정말 우리 귀한 늘 푸른 선교교회가 아버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